그러면 눈을 싹 닦고 봐도 하나도 없다. 전부 실정 투성이 아니야. 이렇게 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고한 비판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1967년 5월 3일 제6대 대통령 선거가 열렸습니다. 총 7명의 후보가 등록했지만 사실상 기호 6번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기호 3번 신민당 윤보선 후보 사이의 양자 대결이었습니다.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는 이렇게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들과 그리고 귀여운 아들, 딸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명랑한 생활과 보다 편리한 살림을 위해 공화당은 황소처럼 힘차게 일하겠습니다. 박정희 후보의 첫 유세장이었던 4월 17일 대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4년 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미흡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난 임기 동안 성심성의를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또 어떤 때에는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 못된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민족 자립과 조국 근대화라는 이 거창한 역사적인 과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일부 국민들이 싫어하거나 또는 일부 국민들이 정부 처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결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은 이것을 강력히 일어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부 국민청에서는 불평도 있었고 정부 처사에 대해서 불만도 있었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유권자 여러분들 본인이나 본인이 이끄는 우리 정부나 우리 공화당이나 또는 우리 정책에 대해서 다시 끊임없는 전달을 해주시고 또한 지지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다 찼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이 추진해온 여러가지 정책과 실책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또다시 신임을 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본인이 현직 대통령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자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나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화당 정부가 다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저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공화당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과거 어느 정권보다 소신 있게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많은 건설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부가 건설을 많이 한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실정도 많았잖아요. 따져 보면 잘한 거 못한 것이 그저 절반 절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심하게 말하는 사람은 공화당 정부가 잘한 게 뭐 있어? 잘한 거라고는 눈을 싹 닦고 봐도 하나도 없다. 전부 실정 투성이 아니야. 이렇게 폭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고한 비판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Thank you.